주요 장로교단들의 정기총회가 이번 달 일제히 시작됩니다. 오늘은 한국기독교장로회와 예장대신총회의 정기총회 내용을 살펴봅니다. 천수영 기자입니다. 상임위원회 보고입니다. 대표적 진보교단인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전북 부안 변산 대명 리조트에서 제99회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99회기를 맡게 될새 총회장에는 현 부총회장인 황용대 목사가 단독 입후보해 사실상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부총회장은 경선으로 치러집니다. 진보 성향의 서울 양무리교회 최부홍 목사와 보수 성향의 경남 단암교회 정대성 목사가 교단의 정체성과 미래 성장을 놓고 각각 총대들의 지지를 호소합니다. 장로 부총회장에는 서울 강남교회 이호성 장로가 단독 출마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참회하는 교회를 주제로 한 이번 기장 정기총회에는 교단 성장을 위한 개척 자립선교센터 설치와 한신대학교 법정 부담금을 위한 전국교회 의무 헌금안 등이 상정돼 있습니다. 또 서울 수유동 아카데미하우스에 자리한 총회본부의 이전과 소송 논란을 빚고 있는 향린동산 문제도 총회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는 오는 15일부터 나흘 동안 경기도 안산 세중앙교회 수양관에서 변화와 성장, 더큰 대신을 주제로 제49회 정기총회를 진행합니다. 총회 둘째 날 치러지는 임원선거에는 전광훈 부총회장이 총회장에 단독 출마했으며, 부총회장에는 후보 등록 기간까지 출마자가 없어 총회 현장에서 후보 지명과 선출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대신총회는 내년까지 부총회장과 총회장에 대해 총회회관 부채를 부담하는 조건의 한시법을 적용해 후보자가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단 내부에서는 서울 제자교회 유충국 목사를 부총회장 후보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총회 안건으로는 교단 통합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수년째 이어져온 예장 백석총회와의 통합 논의는 양 교단 통합추진 전권위원회의 합의가 상당 부분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총회에서 백석과의 통합안이 통과될지 관심이 높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예장 고신과 합신 등 3개 교단 교류추진위원회 설치안도 올라와 있어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